예, 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지금 오후 3시 40분 정도 됐는데 날이 너무 더워져서 나왔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 보시면 31도 필수라입니다. 영상 41도예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6월 10일인데 지금 이렇게 날이 더운 건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동네에 있는 아큐테인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거의 커뮤니티 센터가 있고요. 여기 잠깐 마실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렇게 그만큼 더울 것 같지는 않네요.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커뮤니티 센터 자체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차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부니까 좀 살 것 같으네요. 집에 있을 때는 아까 에어컨을 틀어도 그냥 답답하더니 훨씬 낫습니다. 의자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을까요? 일단 놀고 사진 찍고 하라고 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크네요. 높이가 3m 되는 것 같아요. 의자가. 여기는 호수가 돼 있고요. 물새들이 제법 많이 오고 하는데 오늘은 별로 없네요. 그리고 여름에 제가 낚시한다고 꼬맹이 저희 딸 어렸을 때 한번 데리고 나와서 낚시라고 해본 적이 있는데 저도 낚시를 잘 할 줄 모르고 해서 잡히는 것도 별 볼 일 없지만 재미삼아서 한번 한 적은 있어요. 같이. 여기는 이제 워터패드, 스플래시 패드라고 하는 곳인데 여름에 더울 때 아이들을 지치지 말라고 놀이터에다가 물 뿜어주고 하는데 올해는 그걸 다 막아버려서 이렇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여기 와 있죠? 뭐 한국어 침... 넘어졌네. You okay? 이 갈대가 이렇게 높아요. 물은 과연 이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이게 있어서 사람들이 저녁에 산책하고 이렇게 하기는 되게 좋아요. 한 바퀴 돌면 저 뒤로 돌면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낚시한다고 앉아있죠? 이렇게. 예, but it is Korean. So you cannot understand what it says. It is YouTube. I'm trying to. All right. Oh, I see. What's your YouTube channel? Give me your YouTube channel. It's Korean letter. That's why I'm saying you cannot understand. 역시 아이들이라 갈대가 여기는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뭐 한국 갈대도 높겠지만 여기도 꽤 높아서 여기는 뭐 이렇게 인공적으로 많이 해놓으려고 하지 않고 가능하면. 자연을 유지하려고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이 제가 살고 있는 토지역에 미시사가 온타리오 이쪽은 호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어딜 가도 물은 있습니다. 한국의 공원에 있는 운동장치하고는 조금 다른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뭐 엑서사이즈를 하는 걸로 확인해놨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손을 못 대게 돼 있죠. 이렇게. 아우, 바람 없으니까 무지하게 덥네요. 올여름은 굉장한 더위가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지금 6월 10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더우니 갑자기 뭐 겨울에서 여름으로 봄이고 뭐고 없이 한 1, 2주 사이에 바뀌어 버렸어요. 생각보다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환경이 옆에 바로 공원이 있고 이렇게 Lake on Aquitaine 파악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새 있죠? 이쪽에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새들이 있네, 많이 있네 여기. 여기 새가 많아요. 뭐 한국의 뭐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이나 서울에 있는 석촌호수나 이런 데하고는 비교되지 않지만 여기는 그래도 자연을 많이 보호하고 있어서 동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람 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지금 그늘에 아이 들고 나와서 놀고 계시고 몰랐는데 여기 다람쥐가 있네요. 얘는 좀 편하게 있으려고 했는지 나뭇가지가 꽃이 여기 난간에 가드레일에 딱 걸쳐져 올려져 있네요. 바람이 불어도 편안하겠어요. 새끼들을 데리고 나왔네요. 근데 새끼들이 많이 컸어요. 봄에는 되게 작은데 애들이 많이 컸네요. 옥수수 던져주니까 잘 먹네. 엄마하고 아빠 두 마리가 와 있고 아이들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컸어요 애들이. 대가족이네. 얘는 아빠인가 봐요. 옆집 식구가 오니까 경고하고 저쪽에는 또 도망가네. 바로 뒤에도 한 녀석이 와 있네. 그냥 외롭지 않고 재밌네요, 애들이.
되어 있으니까 시원하고 좋습니다. 너무 더워서 40도가 넘어서 산책 나와서 여기 동네 풍경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옆에 뭐 구수들이 와가지고 먹을 거 주고 있는 가족도 보여드렸고, 구수가 저만큼씩 격이 없이 가까이 온다는 것도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